이제 오늘 이렇게 다 지금 트럭 뒤에 타고 안녕. 오랜만에 우리 리타 쌤도 오셨어요. 타고 저희 선생님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코로나라서 아무도 못 갔던 거예요. 그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쓸쓸한 장례식을 했는데 기일이 돌아왔어요.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초대를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축식으로 가는 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. 다행입니다. 좋겠어. 예쁜 선생님. 근데 문제가 생겼어. 쥐가 나왔어. 석객쌤 어머니세요. 친척들하고 다 모여서 사는 집이에요. 언제세요? 그래. 우리 석행 동생이 요새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영어로 지금 막 언니가 한마디 해보라고 해가지고 학생하고 같이 영어로 막 얘기했어요. 외국인들이 와 있다고 아이들이 막 와서 구경하네요. 뭐야, 애들 왜 이렇게 많아? I like smile. 예쁜 여동생들이 다 석이한테 가. 우리 요한은 약간 질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질투 안 해요? 질투가 아니죠. 어때요? 슬픔이지. 이 슬픈 걸 이렇게 꼭 어떻게 어필을 해봐 지금 한마디라도 해서. 아유, 세상 사람들의 눈은 공통점이지 있지. 자, 이걸 해버리면 또 태석이 형은 이때다 싶어서 또 연결을 시켜. 어차피 이제 나는 공감해 이 마음에. 왜요? 에? 왜요? 나랑 조신부님이랑 다니면 맨날 그러고. 그게 슬픈 게 아니라 마음에 그냥. 그래, 나 그렇게 사는 거야. 뭐. 안 나서 테일의 동생 재팬이에요. 스라니. 생긴 건 알아가지고. 거기에 충재 뿌릴까요? 역시 가보자. 스라니도 잘생겼지. 뭐라이 때? 뭐라이 때? 아싸. 토크가 더 재밌다. 진짜 재밌어요. 아, 이러면 유튜브 지분율을 좀 뺏어갈까, 진짜? 아, 뭐가 뭐, 조회수가 높아야 뺏어가든 하지, 뭐. 아, 아, 미안, 깜비티 하이하이.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석행 선생님은 18살이었대요. 굉장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대요.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51세에 떠나셨습니다. 선생님 언니 부부인데 결혼하셨대요. 그래서 멀리 가서 산답니다. 석행 선생님의 첫 번째 언니 부부. 가족이 많네요. 우리가 뭐 드려야 되는데요. 떠나는 우리한테 바나나를. 아유, 우리한테 바나나 준답니다. 아우,
감사합니다.